오른쪽 왼쪽
그래서 저도 그래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늘 제가 지금 30년 넘게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저보다는 한 살, 두 살이라도 많은 언니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지혜를 모시더라고요. 저는 노래 하나밖에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지혜를 겸비하셔서 그 지혜를 앞서가는 그 지혜를 제가 닮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비교적 시인착오가 덜해요. 그래서 이 꽃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아, 근목자옥이더라. 내가 꽃이 되어서 그저 남들에게 좋은 향기를 뿜고 그 몸에 그 꽃의 향기가 이렇게 배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꿈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이따가 불러주세요. 나의 가슴에